내가 봤을 때 이거는 사랑이야. 미친 사랑.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게 단순 노가다가 아니라 하하 저 수학 못한 인간이 미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지충들이 나름 재미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극단으로 가 얘들아. 아연이도 사실 오늘 되게 잘 그렸어. 모서리와 모서리가 부딪히는 부분, 시작과 끝나는 지점을 명확하게 깨끗하게 일자로 요런 데를 따지를 정리를 못하니까 항상 붓질이 좀 지저분해 보였다는 거지.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아다리 정확하게 맞잖아. 또박또박하게, 진짜 단정하게. 또 손끝이 예민하게 이런 데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꼭지점 정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기까지 사실은 아연이도 안 되는 날이 더 많은데 안 되는 날을 그 견디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태도이거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은 안 하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그거야. 사랑이야. 미친 사랑. 미친 사랑이야 이거는. 왜냐면 진짜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그지? 미친 사랑이라는 게 오늘 안 돼도 괜찮아.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네. 내일 안 돼도 괜찮아. 내일 모레 또할 거니까. 그러니까 붓질이 너한테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될 때까지 너한테 다가갈게. 라는 애정이거든, 사실은. 그림에 대한 애정이야, 그림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재호도 뭔가 오늘 어제부터 살짝 각성을 한 듯한 느낌이거든? 항상 재호 그림이 보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완성도가 좀 떨어졌었어. 항상, 그치? 맨날 미완성. 누구 거야? 하면 또 재호 거. 미완성, 저 누구 거야? 그럼 또 재호 거. 그러니까 또 재호, 또 재호 거였는데, 이거 잘했어. 어제 와가지고. 어떤 어둠의 정도나 크기도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아.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커졌어. 알았지? 어둠도 많이 진해졌어.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진해졌어. 똑같이, 비슷해. 그러니까 밀리지 않아. 최소한. 밀리지는 않는다는 거지.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 자신감. 자신감은, 이런 블랙을 얼마만큼 찍어주느냐, 사이즈 얼마만큼 크게 그리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림은, 단순 노가다 아니다, 얘들아. 단순 노가다를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봐봐, 그림 한장 그리기 위해서 너는 그런 걸다 계산해야 되잖아. 이론적으로, 그렇지? 거기에 플러스 순서에 대한 것도 있어. 지금 내가 이 순서에 해야 하는 제1의 목적이 맞느냐? 근데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어, 우리는? 출력이 돼야 되잖아. 그지? 출력.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 한 장이 잘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되게 고도화된 작업이라는 거지. 머릿속으로 개념 정리. 그지? 개념 정리. 그리고 그게 개념이 명령어가 그대로 완벽하게 출력이 될수 있을 만큼 초정밀 고도화된, 그지? 테크닉. 그지? 우리는 그게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생체 데이터를 내 몸에 쌓는 거라니까. 그냥 팔레트에 이렇게 펴져 있는 이 물감의 이것만 농도만 보고도 종이의 발색이 어떻게 될지. 붓의 각도. 붓의 각도를 내가 이만큼 세우거나 이만큼 눕혔을 때. 면의 너비가 폭이 2mm가 나오겠다, 3mm가 나오겠다, 5mm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게 입력이 되어 있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고,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손이. 그렇지?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이 됐다, 손으로 출력이 된다. 여기까지 와줘야 돼. 솔직히 말해봐. 뭐 강사들만큼 그 정도의 정확한 그 어떤 그 명령어, 가 입력이 되어 있고 입력된 명령어를 그대로 완벽하게 출력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지? 그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그렇지? 계산과 그게 설계 그게 들어가겠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너네들도.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게 단순 노가다가 아니라 하하 저 수학 못한 인간이 미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치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너네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인간을 나 정도 되는 능력치를 가진 인간을 설계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얼마나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치 이과놈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치 홍대생들 다 들러붙어서 나 같은 기계를 만든다라고 얼마나 더 시간과 돈과 그걸 투자해가지고 쏟아부어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네 하나하나 그 정도의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가치를. 그래서 그냥 그리지 마. 나는 그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게 정말로 싫어.
좀 진지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지할 때더 재미있어. 그러니까 진지 충돌이 노잼일 것 같잖아. 진지 충돌이 더 재 어, 그래. 진지 충돌이 나름 재미있어. 진지하니까 자꾸 막 연구가 되는 거야. 물이 많아? 여기 물좀 넣어야 되나? 물가 그냥 많게 생각하는데 물을 좀 넣어야 되나? 무슨 이런 걸 사고 싶을까? 보고 싶을까? 진짜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아, 이 건가? 이 건가? 이 건가? 이 건가? 이 아닌가? 이 선배 아닌가? 이 선배 아닌가? 이걸 하나 가져도 되냐? 진짜로 나는 그랬어.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 애들은 좀 그래. 변태야.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다 계산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지한 애들이 좀 변태 같아, 알았지? 뭐 변태라고 해가지고 뭐 너네 뭐 이상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어, 그치? 뭐다 벗어 던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진지충이 되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조금 그치? 좀 진지하게 하자는 거야. 그치? 진지하게 해가지고 진지할 때 어떤 그 스스로 재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워낙에 애가 성격이 타고나기를 막 편집증이 있어가지고 워낙에 그냥 깔끔하게 그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왜? 아니야, 나 거긴 쳐다보지 않았어. 나는 안 쳐다봤어, 알았지? 워낙에 뭐 약간 감성이나 손목이 워낙에 유연해가지고 뭐 드로잉 맛이나 그런 게 그치? 또뭐 좋은 학생들도 있어. 손목 발목이 유연한 애들 있잖아, 그치? 뭐 어쩔 수 없어, 그치? 그거는 번외야.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어떤 그 변태적인 그 설계 과정의 그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스스로, 아,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더 해야겠다. 더 녹여야겠다, 더 녹여야겠다, 더 녹여야겠다 했을 때, 어느 날쫙 갖다 발랐는데, 이게 맞아. 오, 잘했어. 사이즈 좋아, 블랙 좋아, 붓질 좋아.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쾌감이 말도 못 한다는 거지. 그건 완전 내 거거든. 그거를 조금 연구하는 자세로 그리라는 거지. 연구하는 자세로. 그러지? 강사들이 항상 똑같아. 생각하면서 그려. 생각하면서 그리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얘기야. 연구하듯이 그려. 오늘은 굉장히 시작하는 부분, 꼭지점 부분 뾰족하게 붓끝 세워가지고 얄쌍하게 빼준다. 라는 이 명령어가 제대로 잘 출력이 된 그림들 같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그치? 머릿속으로 아직도 입력해야 할 명령어들이 많아요, 그치? 그 명령어만 줄줄 써 있으면 뭐 해? 완벽하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 한 장을 잘 그린다라는 의미가 얼마만큼 고도화된 작업인지 스스로들 깨우치면서 그리라는 거지. 성욱이는 코로나 앓고 오더니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뭐. 파이팅이 좀 생겼어요. 이거지? 오늘 묘사하고 하려는 거 보니까 막좀뭐면 졸라 열심히 쪼개놨어. 그치? 이것도 다 에너지야, 에너지. 그치? 세이도 지금 이런데 조금 터치가 많이 들어가서 떡칠한 것도 있어요. 그치? 떡칠된 것도 있긴 했지만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물체를 처음 태워봤어요. 얘기했잖아. 그거 물체 잘 태웠어. 태워봐야 알아. 그치? 그러니까 태운 애들은 이러니까 타는구나. 그치? 알아. 그러니까 라이터 불 켜고, 아이씨, 뜨거워. 하면 깨닫잖아. 그럼 다시는 안 하잖아. 야, 해봐. 해도 안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태우는 거를 알아야 색깔도 뺄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극단으로 가. 얘들아. 어둠 더 약해. 그러면, 약하다고 했어. 약간 이런 거지. 어둠 약하다고 했어. 내가 어둠 어디까지 찍는지 봐봐. 사이즈 작아. 사이즈 키워. 그러면, 사이즈 작다 했어. 그지? 너가 사이즈 작다 했어. 내가 얼마만큼 키우는지 봐. 하면서 약간 극단으로 가야 돼. 극단으로 일단 가본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다시 설계하면서 수정하면 돼요. 알았지? 하나씩 과정만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 막연하게 수정을 하면, 진짜 일을 하기 싫어. 그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래도 우리는 기준점이 있잖아. 완성작에 대한 기준. 그치? 최소한 완성작에 대한 기준이 있어. 합격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되게 나름 적어거든. 그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다들 책상 정리 깨끗하게 하자. 응.